2주차, 공공의전 3주차, 저희는 2주차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아. 공공의전이 다시 1위로 오고 저희는 2위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리막기 됐어요. 1위를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밖에 못 했어요. 일주일밖에 못 했죠. 네. 공공의전 관객이 어느 정도 흡수한 뒤에 갔으면 길게 갔죠. 아. 근데 욕심을 부린 거예요. 과욕을 부린 거예요. 배급사가. 아, 배급 사관이죠. 아, CJ가 배급했으니까 배급 책임자가. 결정 책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했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것도 책을 또 네. 발행했네. 이 네, 책은요. 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굉장히 내용이 충실합니다. 네, 메이킹북이에요. 뭐예요? 예, 메이킹북이에요. 그리고 메이킹북인데 장동건 배우 위주로 Another Memories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아주 애정을 갖고 만드는 작품이고 분야별로 CG 그다음에 배우 촬영 일지 다 섹션별로 나눴는데 서로가 총을 겨누어야 되는 장동건과 나카무라 토오로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고 이거 좀 팔렸어요? 이거요? 네. 그 다음에 안 팔렸죠. 이게 하얼빈요. 하얼빈역의 예. 네, 장면인데. 네. 예. 그리고 이게 연고대 이 안에 시간의 문을 통과하는 고였죠. 동구 씨의 이런 장동건의 장동건과 나카무라 토오루의 대화에서 배우 대 배우라고 해서 배우 일기 속에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동구 씨가 착 이런 모습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카무라 토오루가 이건 뭐 영화 못지않게 이 스토리북 그 메이킹북도 아주 뭐 정성을 들여서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가 일본 배우들 하고 주요 배우들이요. 사학자로 이마무라 쇼헤이 신구 선생님도 출연하시고 이분 여자 주인공인데요. 서진호 씨인데 지금 작곡가 김영석 씨 부인 됐죠. 그 이후에 천호진 씨 천호진 씨가 그때 출연을 하셨고 제가 여자 배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생진 또유 생각이죠. 단주나 보다서 한또 스위스 수련 와 무리가 아니었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음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요. 처음에 안 해보던 걸 하니까 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배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들이랑 똑같이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우기가 생긴다 그래야 되나?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살갑게 잘 대해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보니까 그리고 막상 헤어지게 되니까 물론 시작이지만 훈련 받는 건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촬영 들어가면 모두 다 같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수 씨가 이 배역 이후에 이제 뜨기 시작하셨죠. 무술 훈련팀에서 배우들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데 오늘 이제 다 훈련을 마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과연 이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힘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후배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정말 이 기쁨하고 이것은 참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큰 기쁨이 저한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카무라 씨 통역하고 제 대사가 전부 다 일본어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하게 된 것은 제가 90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리고 일본 영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영화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좀 일본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안길강 씨도 여기 있고 안길강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합숙을 했는데 배우들끼리 그런 호흡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요.
그러고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분들은 다 일본 분들입니다. 아, 일본 분들도 일본이나 이 아역도 일본 꼬마이? 예, 예, 예. 달. 아,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만 상영하고 끝났어요? 수출을 했어요. 해외 수출했어요? 네. 재미를 못 봐서 그렇지. 어디 일본에서도 상영했나? 했습니다. 로스트. 똑같이 승객들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딴 역에서 내리는 거지. 너무나 하얼빈역 재편장이 그 지휘를 잘해줬어요. 현장 지휘를. 그래서 그 팀하고 기념 사진도 찍을 때 다들 만족해서 촬영이 너무 잘 나왔다고. 멋있어. 오늘 통해서 제가 장동건이란 배우와 이 걸출한 고급 배우와 만나게 돼서 인연을 이제껏 갖고 오게 됐다는 거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메이킹을 찍었는데 장동건 씨가 뭐냐면 메이킹 다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최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원 씨, 예. 훈련 어땠어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랜만에 그리고 오늘 이번에 받은 훈련들이 안 쓰던 근육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다른 배우들의 절반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많이 힘든데 힘든 척도 못하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이 저보다 다 두 배로 하셨던 분들이라서 그랬었고 아무튼 지금 이번에 받은 훈련들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단역 또 조연 배우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보고 이 영화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살짝 듭니다. 까브라토 프로를 시작하면 네. 같이 지내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처음에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배우들은 어떨까 그런데 그 첫인상도 굉장히 그 궁금했었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진지하고 과묵하고 또 나이도 이제는 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말 그 내색하지 않으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제가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각오 한마디. 예, 이렇게 이제 이번 그 영화 촬영 계획에서 첫 번째 단계는 훈련을 마치시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가 이제 좀 시작되는 느낌이 들고 의욕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장르의 영화이고 또 영화의 그 규모 자체도 한국 영화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어떤 한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을 맡았다는 데 있어서 책임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 부담도 되지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의욕을 갖게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예. 앞서 촬영됐던 친구 영화 때문에 지금 머리가 조금 짧은데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머리가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짧아서 제가 그 촬영할 분량들을 최대한 이제 그 뒤쪽으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일본어 부분도 그렇고 준비해야 될 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이 많아서 머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제 촬영 분량이 아마 첫 촬영이 2월 중순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은 뭐 연습도 많이 잘하지 않을까. 이런 연습 잘 돼요? 글쎄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시작인데. 저는 일본어는 좀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2외국어가 일본어 했었는데요. 네. 뭐 거의 모른다고 봐야죠. 네. 그냥 히라가나 카타카나 정도 읽을 줄 아는 정도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본어 대사가 절반 가까이 되니까 네. 일본에서도 개봉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보게 될 텐데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게 부담도 되고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일단 그 일본 쪽에서 그 성우들이요 대사를 일본어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보고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맞춰야죠. 근데 그냥 이렇게 읽을 때보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말할 때 너무 빨라가지고 굉장히 걱정이네요. 하루에 요즘 몇 시간 정도나 붙잡고 계세요?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몇 시간이라기보다 이제 그 이렇게 토 달아놓고 어려운 발음들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표시하는 정도밖에 아직 못했고요. 이제부터 이제 입에 익혀야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날씨도 이제 많이 더워지고 대낮에 그런데 밤 촬영이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잠을 자고 해가 떨어지면 나와서 해 뜰 때까지 촬영을 하고 이제 이런 생활이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계속 그 이어져 오고 있는데 피곤하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 더운 날씨를 피해서 촬영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더 집중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밤샘 촬영이 있을까요? 원래 뭐 그 촬영을 하다 보면 밤새는 일이 많고 오히려 그 낮 촬영하고 들어가서 저녁 때 일찍 자고 다시 아침에 나와서 촬영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밤샘 촬영하는 게 그 더 이렇게 체질에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어저께 보니까 예. 중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는데 예.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어제 뭐 그 탄피에 아마 맞은 것 같은데 글쎄 뭐 맞을 때는 굉장히 아팠어요 사실. 근데 그 지금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볼 찍고 다음에 다시 테이크 다시 찍어 보니까 예. 막 달려 나와서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덕분에 이제 재미를 들린 것 같은데 예. 글쎄요 뭐 어렸을 때 막 총싸움 하던 생각들도 나고 처음에는 그 이렇게 막 그 총싸움을 하고 이러는 연기가 스스로 굉장히 좀 쑥스러웠었어요. 쑥스러웠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적응이 되고 또 작품 안에서 이런 그 총격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 신뢰가 가고 또 이렇게 당위성이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처음보다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나 지금 이 장면은 그 지금 이곳은 이제 그 충북 음성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아직 그 개통이 안 된 그 도로를 저희가 빌려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전의 유물을 그 탈취하는 과정에서 그 나카무라 토루 씨, 그 사이고하고 사카모토가 이 현장에 이제 그 개입이 돼서 이것들 이제 이 사건과 얽혀서 그 총격전을 벌이게 되는 장면인데 이 영화에서 아마 그
우리 영화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대규모 총격전 중에 한 신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예. 국내 영화 예. 촬영 규모 중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화 안에 나오는 신들 중에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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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친구의 대박을 축하드리면서요. 예. 아, 그동안 너무 잘생긴 외모에 가려서 연기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편이 못돼서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그 친구를 통해서 연기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요? 일단 뭐 그 영화를 그동안에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이제 연기한 지 연기를 한 지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이런 그 좋은 성취감과 기분 좋은 성취감과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분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런 기분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차기작으로 2009 로스트 메모리 영화 네. 출연 중인데요. 이번 영화까지 잘 되면 이제 영화배우 장동건 로스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될 텐데 로스트 메모리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일단 이 친구라는 영화가 그 사람 그 관객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그 호평을 해주시고 좋게들 봐주셔서 이번 작품에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 부담감을 그 단순한 그냥 부담감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 더 좋은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데 많이 그 스스로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또 부담이 따르는 만큼 또 그만큼 또 책임감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책임감 또 이 장동건이라는 배우한테 사람들이 기대한 관객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감당해내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친구에서 부산 건달 역을 맡은 덕에 사투리 연습하느라고 무척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로스트 메모리에서는 또 70~80%의 대사가 일본어인데요. 네. 그동안 연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글쎄요. 그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부산 사투리 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 일단 뜻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부산 사투리를 사실 그 친구란 영화 찍을 때 외국어 공부하듯이 했어요. 녹음기에 그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들으면서 그 억양이나 그런 것들을 그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일본어 역시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같이 출연하고 있는 일본 배우 나카무라 토루 씨가 그 녹음해 준 그 일본어 제 대사 부분을 녹음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일단 발음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익히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에 연결해서요. 예. 그 토루 씨가 녹화 아주 촬영 현장에서 예. 동건 씨 그 예. 일본어 발음 보고 어떻게 예. 뭐라고 평가를 해주시나요? 글쎄요, 뭐 그 일본 배우들이 원래 이렇게 그 다른 상대방이 하는 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그 요즘에 이렇게 뭐 일본어 발음이 그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자주 하곤 하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이제 찍은 일본어 분량보다 앞으로 찍을 분량들이 아직 훨씬 많이 남아 있고 또 그 회의실에서 이렇게 길게 연설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문제입니다. 친구에서 비 오는 날 마지막 장면에 칼로 수십 맞고 네. 죽어가던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로스트 메모리에서도 칼 맞는 장면이 나옵니까? 칼 맞는 장면은 안 나오고요. 이번에는 어깨에 총 한 방 맞습니다. 어깨에 그 총을 한 방 맞게 되는데 칼을 맞는 장면은 없습니다. 예. 아,
그럼 이번 러스트에서는 총 주로 총을 많이 사용할 텐데요. 예. 그 총기 사용법은 그럼 어떻게 연습을 특별히 했습니까? 일단 뭐 그 저희가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에서 보름 가량 그 강화도에서 이렇게 그 주연 배우들하고 또 그 이또회관에 나오는 그 후레이슨진 역할을 맡아 주셨던 그 분들 또 여배우들까지 전부 그 합숙 훈련을 했어요. 합숙 훈련을 하면서 그 군사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실총 사격도 역시 저희가 그 훈련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단 또 그 총을 잡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그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시고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잡아 나가고 평상시에 이렇게 또 장난감 총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에 총 잡는 그 느낌이나 이런 것도 익히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총도 한번 써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그 실총 쐈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하여튼 뭐 굉장히 좋았어요. 기분이 좋고 총을 또 여러 가지 총들을 가지고 총을 쏴봤는데 그 예전에 아나키스트라는 영화 찍을 때 이제 중국에서 총을 쏴봤는데 실총은 아니었는데 그때 그 화력이 굉장히 그 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화력이 아닌 것 같고 사실 실제 총을 쏠 때보다도 촬영할 때 쏘는 총이 더 소리가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로스트 메모리에 출연하고 계신데 예. 이번 영화까지 잘 되면 영화배우 장동건으로서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될 텐데 로스트 메모리에 이만한 각오 남다르실 텐데 말씀해주세요. 친구라는 영화가 이제 그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관객 여러분들께서 그 좋게 호평을 해주시고 해서 다음 작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담감들을 좋은 쪽으로 이제 그 승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이 장동건이라는 배우에게 기대하는 만큼 또 책임감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임감을 그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시간이 잘 안 나고요. 자 기름 좀 거기 있죠. 기름. 되게 진짜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 그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전에 이렇게 긴 영화 촬영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까지 길게 찍었던 영화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카모토 역할 예. 맡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시작하기 전에 그 일본어 대사도 되게 많고 그 액션 장면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그 스트레스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정신적으로 면이나 육체적인 면이나 두 가지 면에서 다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아무 사고 없이 끝났다는 게 일단 참 다행스럽고 역할을 했는데 뭐 개봉 아직 영화가 다 끝났다고 생각이 안 되고요. 개봉되어져서 관객들을 이 영화가 이제 만날 때 영화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 절반 끝났다고 봐야죠. 기억에 남았던 남는 상황이라든지 시인이 되셨어요? 글쎄 뭐 예전 영화를 지금 마치 한 세 편의 영화를 지금 찍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느낌상. 근데 뭐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편한 그 정말 이렇게 연기하기에 편한 여건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감독님이나 스태프들이나 현장에서 다 분위기 좋았었고요. 그래서 뭐 그 해외 촬영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일본 촬영 때도 많이 생각나고 또 중국 촬영했을 때도 생각 많이 나고 항상 영화가 이렇게 그 나중 지나고 나면 항상 이 마지막 촬영이 제 기억에 많이 남다.
우리 왜 지난번에 수색에서 한번 조그만한 스랩던 낙감을 안고 예예예 어땠어요? 일단 그 배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제가 많이 매료됐었고요. 그,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또한 좋은 배우고 그리고 사고방식이라든가 자기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저로 하여금 좀 많이 반성하게끔 좀 많이 해줬고요. 연락처 주고받고 이제 그날 서울상 마지막 촬영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아직 이제 뭐 연락도 못 취했었는데 오늘이나 이제 내일쯤 돼서 이제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촬영 다 끝났다고. 한국말로? 일본말로? 뭐 간단한 영어, 이 정도 영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어도 이제 잘하시잖아. 아, 일본어는 그 글쎄요 뭐 대사 이외거나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이 영화를 촬영하는 데만 촬영 기간만 7개월이 걸렸고요. 그 전에 그 프리프로덕션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 약 3개월 정도의 후반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많은 배우들과 또 제가 영화를 많이 찍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그 스태프들이 많은 영화는 또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규모 면에서나 또 스케일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아마 또 이 한국 영화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작품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이 되어지는 날 많이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어야지. 아, 홍건이하고 진호하고 불어. 전부 다. 왜?